아, 이번에 그 시즌 2 열린다고요? 그래, 나한테 말해. 예, 열리나 안 열리나는 저한테 그냥 큰 상관이 있지 않아요. 아니, 지금 요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꾸 나한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시즌 2는 올 수 있는 거죠? 라던가.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요즘 생각을 하는 게 이럴 바에 차라리 내가 서버를 하는 게 낫지 않은가. 차라리 류미의 나락터 그래가지고 서버에서 딸린 사람들만 다 모아가지고 그냥. 예, 류미의 나락터. 예, 면접을 위해서 이렇게 자리에 나와 있는, 예, 류미와 거절해드립니다. 아, 옆에 두 면접관분들은, 예, 영상으로 출연하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예, 스킨으로만 참여를 하고요. 예, 질문은 저만 드린다는 것을,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예, 첫 번째 면접자분, 예,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 저희가 어떤 걸 하는 곳인지는 알고 오신 거죠? 논란이 있었던 사람들이 면접을 보는 거 아닌가요? 크게 다르진 않은데, 다른 서버에서 출입을 할 수 없었던 분들을 모아놓는 일종의, 예, 수감소 같은 형태의 서버를, 예,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서버의 입장 조건은 나락을 한번 세게 갔거나 아니면 레카에 한번 끌려보신 경험이 있어야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시험부님이, 예, 그런 관련한 게 있었는지. 2018년이었던 것 같은데, 예. 2018년 오버워치 때 제가 좀 유명했어요. 예, 이력서를 보니까, 예, 2018년도 당시 오버워치의 초창기죠. 여성 학살자로 이름을 떨치신, 진짜로 본인이 버린 일인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누굴 담그기 위해서 악적으로 조작된 화면들도 있고 하는데. 아니요, 조작된 화면 없고 모두 다 제가 한 짓입니다. 예. 그때는 정말 메르시 혐오가 난무했던 그 시대라서 게임 점수에 미쳐서 제가 돌았던 것 같습니다. 약간, 아, 예. 에디가 롤에서 한 거랑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 선부님, 네. 착각하시는데 에디는 게임하면서 패드립을 치지 않아요. 비교를 하신다면 요플레라는 분이 있어요. 그 당시 오버워치에서 그랜드마스터권에서 활동을 하셨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오버워치 천상계 분들한테 좀 여쭤봤어요. 오버워치 프로로 활동하시던 분들과 오버워치 스트리머로 유명하셨던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지금 엮이고 싶지 않다라는 이유로. 예, 두 번째 면접자분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예, 서류를 보니까, 예, 논란이라기보단 행적 자체가, 예, 문제가 되신 편이 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 하신 행동들이 허경영 씨의 하늘공 다녀오기, 방송 중에 뭐 정치인 광고 문구 틀기, 예예, 정치인이랑 방송하기 이런 거를 좀 주력을 하셨는데, 예예. 아니 근데 저도 실제로 레카에 한번 끌린 적이 있거든요. 피해자로 이게, 레카를 끌렸어도 참가 자격이 되나 보다 하고 온 거였는데. 아, 피해자도 참가 자격은 됩니다. 예. 아, 그렇군요. 자격은 되는데 피해자로 오신 안 와도 될 것 같은데. 예, 세 번째 분, 예, 들어와 주세요. 아, 반갑습니다. 당첨요. 안 한다고 했잖아요. 신발로 와. 들으셨을 텐데 입장 조건이 좀 어려워요. 예. 레카에 한 번 이상 끌리신 분만 저희가 초청을 드리고 있어가지고. 예. 아니 근데 죄송한데 그, 예, 저 들은 적이 없어요. 씨발놈아, 이제 얘기했잖아요. 제가 방금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무정부 서버고요. 약탈, 살인, 테러, 협박 모든 것이 용인됩니다. 진짜 나락터네. 관리자가 존재는 하지만 관리자도 같이 약탈, 살인, 테러, 협박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이런 서버에서 악녀님은 과연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저희가 좀 여쭤보고 선별을 해서 데려오려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본인이 이 서버에 들어오면 무엇을 하겠다. 저는 확실히 하고 싶은 게 하나 있긴 하네요. 저는 그 서버를 안 들어가고 싶네요. 아, 근데 그 말씀해주셔서 그 사람 불러요. 예, 아, 예, 그분은 저희 업계에서도, 예, 본인이 직접 내려오시면 돼요. 저희는 초청자가 있어서. 문제는 그분이 들어오면 아마 다른 분이 나가실걸요? 입장 조건은 이거 보셨죠? 근데 자가니스 봐라, 내 나락을 간 적이 없는데 와 여기 있는 기와. 곧 죽어서 나락을 갈 사람도 나락에 간 사람으로 취급을 합니다.